자,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직관적, 뭐, 그 이해를 할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원디 예시인데, 이제 제가 계속 그 예를 사용했던 이제 어떤 자가 두 개일 경우 거죠. 그래서 x가 있고, y1을 측정할 수 있고, yb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두 개를 가지고 x셋을 추정하는 문제를 했었습니다. 자, 좀 재밌는 예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건전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전지가 있는데, 이런 건전지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어요. 길이를. 건전지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게 할 겁니다. 그리고 햅틱, 그러니까 이제 만져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건전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만져서 길이가 얼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cm인지 뭐 10cm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값을 한번 맞춰 눈을 감고 블라인드로 눈을 클로즈 한 다음에 됐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각각 그 경험을 해야 그 따로 해야 될 텐데 만지지 않았고 그냥 건전지만 이렇게 바닥에 두고 눈으로만 비주얼하게 인스펙션을 해서 눈으로 보고 이게 5cm인지 7cm인지 10cm인지 한번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입니다. 이제 싱글 센서인 겁니다. 싱글 센서로 할 겁니다. 터치 또는 비주얼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제 사람에서 어떤 하나의 그 센서리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매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을 뜨고 손으로 건전지를 만져가면서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고 햅틱적인 어떤 터치로도 두 가지의 정보가 동시에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YA가 될 테고 YB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두 가지 서로 다른 measurement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뭔가 해서 우리가 X에서 이것의 길이를 예측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믿기로는 머릿속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그 예,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 뭐 제가 뭐 이게 맞을 수 있는지 햅틱보다는 비주얼리 정보가 좀더뭐 그렇게 그래서 이쪽에 비주얼하는 시그마 비가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저희가 그두 가지의 데이터를 그렇게 센서가 이제 내려왔을 때 이러한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XS을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 자라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각각의 센서리 시스템에서의 이 시그마들의 값들이 어떤 건지를 계속 튜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고유의 시그마를 다 가지고 그걸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뇌에서 어떠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런 그 시그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X햇을 머릿속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은 뭐 5감, 6감 해서 이렇게 그 센서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멀티 채널을 통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결국은 퓨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옵티멀한 방법으로 퓨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거를 뭐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역시 그 원디 이그잼플에서 실제 값이 5라고 하겠습니다. 추루한 값이. 그리고 시그마 A가 1이고 시그마 B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A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랜덤리 제너레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X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옵티멀하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값을 하지만 그 시그마 A와 시그마 B의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봤더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무엇이냐? 이 폭입니다. 폭.
당연히 B니까 B가 더 센서로 보면은 더 값싼 센서인 거죠. 그랬을 때 데이터 퓨전을 했을 때의 폭은 이거보다 더 좁다는 걸 제가 설명을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2D에서 한번 해보고, 2D는 어떠한 예를 들수 있을 거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등산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GPS를 두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고도는 생각하지 말고 높이는, 그래서 X, Y 값을 여러분들이 GPS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GPS 하나를 두고 다니는 게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GPS를 두 개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GPS A, 그 다음 GPS B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XA가 XY 이것을 추정해야 되는 거죠. 이 예를 들어 그냥 X 값만 보면 A에서 나오는 값과 B에 있는 값이 동일하다면 그 값이 여러분들이 위치에 있다고 믿으면 되겠지만 그 값이 다르면 데이터 퓨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제품의 GPS를 두 개를 샀다고 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것에 그냥 2분의 1로 평균을 내는 것이 가장. 근데 GPS가 하나는 고가고 하나는 저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고가 쪽으로 좀더 웨이트를 많이 주게. 근데 고가를 셀렉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값만 전적으로 그 언설턴티 레벨에 따라서 고가 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을 2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뮤가 있고, 뭐, 시그마에 해당하는 코베리언스 매칭에서 A에 B 하는 것을 계산해서 동일하게 했고, 보면, 여기서 이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 Observation 1은 이렇게, 뭐, X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bservation 2는 이렇게 Uncertainty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Max Likelihood를 통해서 계산한 것의 위치는 여기가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variance가 가장 작다는 것, uncertainty가 가장 낮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게 뭐뭐두 개의 GPS를 두고 다니는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멀티플 센서 또는 두 개에서 센서가 들어왔을 때의 데이터를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자, 그리고 또 다른 그게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실험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할때 측정도 해야 될 텐데, 그 측정 장비를 고가의 측정 장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R 있거나 시그마겠죠? 이것이 작다는 겁니다. 컨피던스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살 거냐? 또는 좀 저가의 센서를 뭐 예를 뭐두 개를 사서 이것을 잘 조합할 거냐?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 좀 돈을 세이브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데이터 퓨전을 통해서 비슷한 정도의 컨피던스 레벨을 가지는 측정치,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드웨어로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그 메저먼트의 컨피던스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가격이 높은 거니까, 고가니까. 저가라면 좀 언설턴티가 크겠죠. 하지만 저가 두 개를 사서 스마트하게 결합함으로써 뭐그 고가의 장비 하나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고, 그 저가의 센서를 여러 개를 스마트하게 데이터 퓨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방법들로 데이터 정보 또는 데이터를 컨비네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